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렇게 예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이옵니다. 모진 겨울의 아픔도 험난한 파도 속에서의 아찔함도 동전 하나에 가난함도 시간이 흘고 시간이 흘러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펼쳐질 멋진 신세계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벅차고 기쁨과 가슴 설레임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딸을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그 오랜 시간들을 케어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무엇에 비유하리까? 아기를 가슴에 꼭 품어주는 어미의 마음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 오대양 넓은 대양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떼들의 드넓은 품인 그 대양에 비유할까요? 높고 푸르른
저 하늘의 장봉의 비유랄까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제겐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실 줄을 제가 알고 믿사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은 또 귀한 생각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을 품고 연결하며 양육하고 키워가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정말 이 기업이, 이 센터가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을 품고 키워가는 아름다운 양육센터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기업들에게는 홍보의 부담을 줄여주는, 홍보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아름다운 가교 역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보다 더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제게 주신 생각이 오니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키워가 주시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지혜로 늘 함께 하시고 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안온한 사랑의 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이 딸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해피에너지 랩스로서의 축복의 통로, 축복의 원천, 하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제게 허락하신 주님, 그 아름다운 뜻과 꿈이, 그림이 이제는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그려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부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오랜 소원을 아시고 그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평화와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올 것을 싸웁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딸을 사용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그 자녀의 행복을, 그 자녀의 행복을 구하는 분이시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가슴 벅차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온전히 발휘하며 정말 멋진 작품들을 창조해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어가고 다스리기를 원하시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